네, 오늘 전문가들 두 명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두 명은 보합장, 그리고 한 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미스터 블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립으로 시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롯데칠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파라다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바라오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카지노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2500선을 앞두고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증시가 코스피는 2500에 강한 저항대가 있다라고 뭐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벌써 이게 세 번째죠. 2500선을 거의 터치하고 그것을 넘지 못하는 파동이 세 번 나왔다. 세 번 실패하게 되면은요. 저는 썩 좋지 않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유명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증시 상승은 가짜고 조만간 허상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리고 이번이 뭐 기회다, 대상승이다라는 뭐 애널리스트들도 있고요. 자, 저는 증시의 반등파동, 상승파동이 이번은 가짜다, 조만간 허상을 깨닫게 된다라는 투자자들과 대세 상승이라는 애널리스트들이 명암이 엇갈릴 분기점이 이번 주에 시작된다.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요. 증시는 재차 2200선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요. 뭐 확률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것을 본다면은 뭐 대형주들이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것은 이제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게다가 2차전지, 뭐 반도체 등 거의 신고가의 저항대에 부딪히는 고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의를 요한다. 저는 뭐 꾸준히 그쪽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증시 말고도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죠. 물가가 높아지고 있고 금리는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다. 부동산은 폭락하고 있는데 증시는 반등이 왔습니다. 뭐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분기점에서 투자자들 좀 주의하는 판단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 전망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뭐 지난주에 후반에 뭐 안 좋았던 분위기가 그대로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업종별 차별화가 오늘도 진행되겠죠. 역시 그 특별하게 좀 바뀐 부분은 없고.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카드 매출 얘기하면서 소비 증가 가능성을 좀 발표를 했죠. 이런 부분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낙폭을 좀 제한할 수 있겠지만 제한한다는 부분은 결국은 오늘도 차익실현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미국 증시 그렇지만은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좀 하락했고 뭐 우리나라 이 반도체 업종, 그 전기차 업종 약간의 좀 주가 많이 올랐던 기업들한테는 차익실현 매물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전략은 역시 뭐 모멘텀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승부르기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리오프닝이나 여러 그 부분은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중요하지만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장에서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뭐 그런 뭐 리오프닝 관련주, 뭐 화장품, 음식료, 호텔, 면세점 이런 종목 중심으로 장기적 접근으로 좀 매수하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저는 이제 이 시간대 계속적으로 종목을 뭐 세 가지 종목을 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비올, 뭐 다우데이터, 뭐 삼천리 이런 거죠. 비올도 35%를 목표를 좀 1차 목표 터치했는데요. 뭐 시장 상황
상황이 코스닥이 뭐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도 매도세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하락을 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건 중립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비율 정도 보유한다. 그러니까 다우데이터도 좀 보유한다. 이런 의견만 드리고요. 신규 진입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1차 목표치 4,500원을 터치 이후에 장기적으로 한 5,500원까지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에 주목해야 되고요. 지난해 매출이 300억을 돌파했어요. 이익률이 42%입니다. ROE가 높고 회사가 우량한 기업입니다. 무슨 회사냐? 실퍼맥스 피부 재생 기술,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 있어서 이제 홍조, 색소 질환 피부 재생할 수 있는 레이저 같은 것들 이제 어르신들이나 뭐 여성분들이 많이 하죠. 자, 그런 쪽에 특허를 상당히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뭐 자세한 또 설명은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승부사 전문가께서는 지난 시간에 분석을 해주신 비율과 다우데이터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우 차장님 오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칠성 말씀드려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음료나 주류 지금 성장 속도가 완만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서두 말씀드렸다 시장 얘기했을 때 지금 그 제조업 중심으로 약간의 좀 실시장 분위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 어떤 리오프닝 관련 주라기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크로 지표의 영향을 덜 받는 다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역시 사업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에 대한 수요, 세로주나 여러 가지 제로시장 쪽에서의 음료 부분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장 점유율은 계속 확대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분기별 실적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주류 부분 쪽에서 이 월 매출이 작년 9월 24억에서 작년 12월에 76억으로 늘었죠. 당연히 올해 1월에도 지금 100억 가까운 매출을 좀 기록했는데 이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부분은 음식료 업종 특성상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까지만이라도 어떤 실적에 대한 후실적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는 나오진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분명히 어떤 롯데칠성을 대안주로 좀 갖고 가도 좀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20만 원 중반대로 계속 잡고 있죠. 하지만 밸류 근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인된 어떤 밸류 측면에서 20만 원 중반대로 좀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주류 부문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롯데칠성 관심 준조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